대형마트나 백화점, 지하주차장에 가면 특히 여성분들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한 백화점이 주차장 안전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고 하니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납치당할 뻔했습니다. 대낮이었지만 조명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데다 홀로 있었기 때문에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형마트나 백화점,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여성들에게 범죄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가장자리나 기둥 뒤쪽은 조명이 어둡고 CCTV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이라서 그런지 거기는 마음이 놓여요. 근데 일단 뉴스를 보거나 하니까 아무래도 좀 낯선 곳에 갈 때는 불안하죠. 광주 신세계 백화점이 주차장 전 구역을 대상으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주차장 기둥마다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사이렌이 작동되고 동시에 순찰 중인 보안 요원의 수신기로 발생 위치가 전송됩니다. 보안 요원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여 초. 우선고객들 대상으로 하는 또 나쁜 범죄들 일어나다 보니까 뭐 안전한 쇼핑이 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수시로 본인들이 누를 수 있게끔 이렇게 비치를 해놨습니다. 최근 지자체마다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과 광장 등에 안전거울과 비상호출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부분에는 자율에 맡기다 보니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 운영되지 않아 여성들은 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